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댓글 보면은 네 머리부터 다듬어라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내가 진짜 나는 나름 아쿠아맨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머리 이상한데 사람들이 안 그래 오늘따라 머리 멋있나요? 그렇지 멋있지 저처럼 같이 가셔야죠 너처럼? 네 머리가 많이 기진 것 같은데 네가 할 소리야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보면 다 지랄 되죠 머리 자르고 근데 또 자르면 누구한테 잘라야 돼? 머리 자랐다가 또 망하면 안 되잖아 오늘 머리 자르신 분 중에 제일 거친이 없으세요? 자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정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결과물만 본다 안녕하십니까 킹스턴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뭐 댓글에서도 저한테 막 이 머리부터 다듬어라 뭐 그런 댓글이 너무 많고 저는 진짜 이렇게 아쿠아맨처럼 좀 멋있게 사자처럼 기르려고 했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주작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뒤에 계신 바보님을 만났는데 저랑 처음 만났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맨즈 헤어샵이고 그리고 뒤에 계신 원장님은 바버샵의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저 머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자르고 싶은데 혹시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돌짓고 날렸는데 흔쾌히 도구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냥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리게 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얼라이브 바버샵을 운영하는 바버 여다기들이라고 목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뭔가 나쁜 놈 같잖아요 근데 이게 편견이다 그래서 너무 이제 편견 속에서 그렇게 딱 바보샵은 저런 데야 이런 거 딱 그런 거 없이 남자 머리는 똑같이 진심이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어떻게 보여드릴지 한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바보샵 하면은 뭔가 내 옆머리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저도 일반 고객 입장에서 잘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진짜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것도 한번 설명드려보고 얼마나 이게 되는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자를지도 제가 생각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한번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일단 얼굴이 긴 편이고 그리고 약간 이목구비가 약간 모여있어요 짜증나게 가르마를 타면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길러놓으니까 진짜 이렇게 되고 해서 무슨 홍합 벌어진 것처럼 애들이 저보고 홍합 같다고 해가지고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려면 약간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봤거든요 원하는 느낌을 갑자기 짧게 자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려봤는데 너무 뻔한 느낌일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요 정도 느낌이 저는 괜찮다 슬램덩크의 뭐 강백호나 정대만처럼 이렇게 약간 그랬나도 길고 이 뒷머리도 깔끔하게 치면 제가 턱이 길어 보여서 최대한 질감을 주면서 너무 뻔하지 않은 짧은 머리 느낌 약간 울버린 머리 같으면서 좀 이렇게 살짝 스퀘어 형태 약간 블렌딩이 많이 돼있고 머리 바로 자른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슬쩍슬쩍 자연스럽게 괜찮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잘라가면서 밸런스를 네. 맞춰가는 편이라서 저도 그런데 네 한번 하면서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하긴 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를 정말 잘하신다라고 느낀 게 머리를 되게 직관적으로 자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찌됐건 소재가 다 다르니까 네. 뭐 정해진 각도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조각하듯이 돌 깎듯이 자르거든요 네, 머리를 얼마나 자르신 거예요?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머리 안 자른 거 뭐 머리 길렀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를 때 약간 기를 걸 그랬다 후회, 반 후회 이런 거 뭐 믿음 없습니다 머리 머리도 잘하니까 저희 이렇게 눈이 슬퍼 보이시죠?
근데 머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오래 자르다 보니까 어떤 경지? 그 이상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미쳐버릴 때가 있는데 뭔가 플레이어로서 자르고 나서 이렇게 자를 걸, 좀 더 과감하게 자를 걸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뭔가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집에 가서 찜찜한 마음으로 잠이 들죠.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따르는 입장에서도 뭔가 후회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과감하게 조절해 주십시오. 오늘 머리 자르신 분들 중에 제일 거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킹스턴 식구들 자르라면 무서워하는데. 교육실장 딘샘, 제 머리 난이도 어느 정도죠? 난이도가 머리만 난이도가 아니라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봐봐. 내가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내가지고 여기가 이게 아니잖아. 아니 뭐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자르시는 분이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자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짱이 좋으신 거야. 머리 난이도도 어렵고 막 자기 도구도 아니고 되게 모험정신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결과물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잘랐는데 잘라주신 분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 선생님 바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얘기 안 해줘. 만약에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잘랐다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안 가죠. 일반인이랑 똑같네요. 네, 남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말해봤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겉에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길이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링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네, 스타일링까지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스타일대 마무리는 스타일링을 한번 받아봐야 알겠죠. 이런 질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짧게 요청 드렸는데 일단 뭔가 제가 이마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 이마도 커버가 잘 되고 생각이 진짜 어려운데 여기도 이렇게 딱 각이 좀 스퀘어 형태 나오고 질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진짜 오이 두상이어가지고 잘못 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짧게 가거나 막 팍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은 했는데 지금 질감 이런 게 바보샵에서도 이런 질감적인 느낌을 표현을 잘 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굉장히 너무 기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무례한 부탁을 드렸는데 도구도 없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머리를 멋있게 뽑아내주신 원라이브 파워샵 유다길이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 같아서 같이 일하고 싶지만 대구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대구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머리 이제 관자놀이 들어가고 얼굴 기신 분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얘기 잘 하시면 돼요. 되게 다 들어주시니까. 킹스턴 채널도 사랑해주시고 얼라이브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